안녕하세요. 크림스톤 플라워 대표 플로리스트 임여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서 외식하시거나 또 약속하는 장소에 가보시면 뭐 생화로 꽃장식한 곳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또 백화점, 호텔 등등 이제 화면에다가 예쁜 꽃들이 담겨 있는 것을 좀본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장식들을 보시고 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모습을 참고해서 내 집이나 공간에 한 번쯤은 따라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리도 좀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먹었는데 반찬이나 좀 메인 요리가 너무 맛있으면은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하시면서 좀 유심히 보기도 하고 뭐 넣었지 보시고 이런 것들 아시죠?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뭔가 묘하게 딱그 맛이 안 나기도 하면서 뭐지 하는 약간 아리송한 부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앞에 말씀드린 꽃장식 같은 경우도 좀 예쁜 공간에 이렇게 하면 예쁘구나 해서 한번 이제 집에서 해보시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또 꽃을 화병에 넣었더니 내가 봤던 것처럼 뭔가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분명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꽃 종류들도 사고 색깔도 좀 비슷하게 해봤는데 하고 나면 왠지 내 것만 안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시면서 왜 이상하지 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매장 디스플레이에 실제 사용되는 꽃장식 방법을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매장 디스플레이 꽃장식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카페나 레스토랑, 쇼룸 이런 같은 곳에 이런 절화 꽃들로 장식하는 화병 장식을 알려드릴게요. 또 요즘 같은 여름철에 사용하시기 좋은 예쁜 소재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여름 꽃장식에는 좀 그린그린한 그리너리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좀 색감을 예쁘게 보실 수 있도록 절화꽃 이런 색 조합을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매장 디스플레이에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시작하시기 전에 이걸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장식된 꽃병을 어디다 둘지 또는 지금 내 공간에 어디에 두고 싶은지부터 좀 점검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정해 보셨나요? 지금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고민이었던 왜내 꽃장식이 이상하지 하는 질문의 해결 과제인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한번 정해 보셨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두 발짝 멀리서 한번 이렇게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 사이즈감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꽃을 만들 때 특히 어딘가에 장식, 디스플레이 하실 때는 꽃만 보는 게 아닌 전체 공간을 봐주셔야지 좋은데요. 자, 어떤 걸 봐주셔야 되냐? 사이즈감도 물론이지만 그 공간, 이 꽃장식이 올라가는 놔두게 되는 그 옆부분에 뭐 다른 소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공간, 꽃을 놔두는 공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만큼 튀어나와도 되는지 높이가 또 어떤 것들인지 약간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을 보셔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전체 꼭두 발짝 더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부터가 제일 처음 저희가 고민거리 있죠. 왜 이상하지? 이거의 해결 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렇게 사이즈감 보고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저희가 매장 디스플레이 나갈 때 모두 다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왜 이상하지? 하는 해결 과제의 키입니다. 조합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꽃조합은 사실 너무너무 범위가 넓죠. 그 중에서도 지금 계절, 초여름부터 저 여름, 한여름까지 가장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꽃조합을 토대로 오늘 알려드릴게요. 연보라톤, 또 연핑크, 진한 컬러가 있습니다. 선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장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는 꽃장식에서 왜 유독 그 꽃병이 더 예뻐 보였을까요? 비슷한 톤으로 잡으시면서 조합되는 것 중에 한 컬러를 확실하게 채도가 높은 종류를 한번 써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자, 이런 컬러 조합과 소재 조합 같은 경우는 물론 취향 따라도 다 가능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뭐 부드러운 톤으로만 하실 수도 있고 또 완전 진하고 화려한 톤으로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조합은 실제 매장 디스플레이 꽃장식 가실 때딱 고객분들이 눈에 각인되는 그런 꽃장식들 있죠. 무언가 공간에 활기를 주면서 그러나 너무 꽃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거안 되게끔 하실 수 있는 꽃 조합입니다. 집에 놔두셔서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컨디셔닝을 해볼게요.
리시안셔스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계절부터는 리시안셔스를 예쁘게 사용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는 흰색, 핑크, 찐보라, 샴페인 컬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쁘죠. 연보라 톤의 리시안셔스입니다. 같이 컨디셔닝을 해보겠습니다. 리시안셔스는 이렇게 훑어서 정리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뾰족하게 줄기 나와 있는 부분도 정리해주시고요. 쭉 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잎을 약간 얼굴의 아래 부분에 달려있는 거 남겨두시면 좋아요. 물론 하실 때 장갑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시안셔스는 얼굴이 굉장히 크지만 줄기가 잘 부러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줄기 살짝 잘라주시고요. 짠! 너무 깔끔하죠? 자, 그 다음 다할리아. 다할리아는 여름에 무조건 쓰셔야 하는 소재입니다. 자, 다할리아 컬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뭐 오렌지, 핑크 이렇게 진한 색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 포인트를 위해서 채도 높은 진한 컬러를 썼습니다. 자, 다할리아 컨디셔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름 꽃 소재 중에 가장 베스트 다할리아입니다. 자, 보시면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죠? 이런 애들은 리시안처럼 이렇게 훑어서 하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이렇게 가위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렇게 손으로 떼어도 되지만 부러지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위로 정리합니다. 자, 또 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론 양이 너무 많을 시에는 손으로 또 팍팍팍팍팍 하셔야겠죠. 항상 모든 것은 케바케, 상황 바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귀한, 아주 동글동글 너무 예쁘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너무 예쁘죠? 자, 끝을 조금 자른 후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거베라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은 핑크 중에서 살짝 연하죠? 어떻게 보면 오렌지 피치톤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연한 핑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베라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제 옷 컬러랑도 좀 잘 어울리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린 소재는 레몬트리예요. 이렇게 한 단 저희가 지금 다 똑같이 알려드리려고 한 단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주렁주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길게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 분리 이걸 이렇게 있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가 길죠? 하나를 일단 자르고 또 이렇게 얘네도 꽤 깁니다.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잘려진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컨디셔닝 한 것처럼 훑어서 길게 사용해 볼게요. 정리. 사실 꽃꽂이 하실 때 이런 정리만 잘 해두셔도 꽃장식이 훨씬 예뻐지고 쉬워지는 거 아시죠? 꽃다발 만들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자, 다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짠! 짠! 또 얘도 정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소재에 넣어주시고, 자, 오늘 이거는 뭐냐면 여름 하면 다할리아와 함께 시작을 알리는 소재이기도 해요. 아스크레피아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재는 너무너무 제가 귀엽고 예쁜 게 알맹이만으로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꽃이 탁탁탁 터지면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쁩니다. 모습이 그냥 계속 두고 보면 보고 볼수록 너무 예뻐요. 아스크레피아스를 정리합니다. 윗부분에는 잎을 조금 남겨두시고 쓱 훑어서 해주시면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얼굴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혹시나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한번 좀 잘라줄게요. 이런 애들은 조그맣지만 존재감이 꽤 커요. 그래서 또 막상 안 쓰잖아요? 허전해요. 이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소재들입니까? 그래서 줄기 조금 자를게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매장 디스플레이를 보고 예쁘게 꽃장식을 나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왜 이상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해결과제 첫 번째 키는 우선 공간 전체, 내가 놔두는 곳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키였죠? 조합할 때 어떻게 보이면 더 예뻐 보이는지, 매장 디스플레이처럼 예뻐 보이는지의 키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이제 꽃장식이죠. 이렇게 조합 실컷 잘해도 넣었을 때 와장창 안 되잖아요? 자, 이 꽃조합의 키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하는지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화병입니다. 제가 이 화병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장 좀 손쉽게 구하실 수 있고 아마 이런 꽃종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병 하나 정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화병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넣기 전에 아까 했던 거 컬러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연보라 톤에 그린색들이 이렇게 붙여지겠죠? 버베라들이 사이사이에 또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쨍한 다할리아들이 나갑니다.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아스크레피아스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잡으면서 느낌 보시라고 잡고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떠세요? 예쁘죠, 색깔? 여름의 그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꽃조합 화병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이제 넣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꽃장식은 여름 매장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꽃장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빼곡하게 해서 조금 너무 더운 느낌보다는 산뜻하게 중간중간에 여유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거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몬트리부터 가겠습니다. 레몬트리는 화병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잡으셔서 넣을 때 빼고 살짝 옆으로 크게 하나, 또 화병만큼 올라오는 거죠. 또 가로로 하나. 이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사방면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조그만한 애들은 또 이따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가이드로 큼직큼직하게 화병의 높이만큼 해서 교차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병 정도의 높이만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길이 잡으셔서 교차시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떠세요? 중간에도 넣고 사이사이에 하셔가지고 연출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조금 더 넣어볼게요. 얘가 예쁜 커브잖아요. 이렇게 예쁜 커브들은 살려야 돼요. 이렇게 중심에서 우선 세워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리시안, 연보라부터 넣어볼게요. 연보라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공간 장식이잖아요. 매장 디스플레이. 어떤 곳에 장식을 할 때는 항상 그 장식이 놓여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벽이 있는 공간에, 여기 공간에 이렇게 테이블을 딱 둔다. 어딘가에 디스플레이 한다 하셨을 때 멀리서도 좀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게끔 오늘은 화병의 높이만큼 우선 똑같이 얘도 올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를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사이즈가 이렇게 많은 꽃을 넣어도 요만큼 작아져요. 컴팩트해집니다, 여러분. 우선은 오늘은 크게 한번 펼칠게요. 오늘은 이런 리시안 옆에 달려있는 꽃을 다 쓸게요. 자, 시원하게 옆으로 쭉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하실 때 항상 기억나시죠? 앞에만 우르르르 다 가면 안 되고 사방면 옆에서도 보시고 뒤에서도 보시면 컬러 없죠? 이런 공간들에 또 갈게요. 이런 질문 있지 않으셨을까요? 또? 이 공간은 뒷부분은 없고 앞부분만 있는 공간이에요. 앞부분이 중심인 곳입니다. 디스플레이 할 때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물론 앞부분의 꽃장식이 중요해요. 그래도 뒤를 여러분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앞부분만큼의 컬러 터치가 아니라도 뒷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밸런스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살짝 해서 사방면으로 컬러를 넣었습니다. 다음 요거 핑크 거베라를 한번 해볼 텐데요. 거베라를 지금 넣으실 때 보시면 다 높이를 똑같이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시는데 전체 멀리 보셨을 때 높이는 비슷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쉐입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또 앞에서도 이렇게 컬러가 하나 나오면 이쁘겠죠? 여기 있는 거베라 다 쓰시지 마시고 우선 여기까지 스탑. 이 장식 시작할 때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름 꽃장식 매장 디스플레이로서 너무 이게 막 빼곡한 느낌보다는 좀 서로서로 여유가 있고 산뜻하게 볼 수 있는 컬러 조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컬러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섯 대가 있는데 우선 세 대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포인트 내 공간 생각하시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포인트니까 앞, 뒤, 옆 고루고루 컬러 맞춰주시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쁘게 컬러 조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모습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안쓴 이유가 있죠. 우리 남아있는 레몬트리 역할을 할 때가 왔어요. 레몬트리 다시 넣는데 지금은 어디 넣냐? 저는 이렇게 앞에서도 흘러나올게요. 자, 여기서 저희 멈추지 않죠? 다음은 저희 필러.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은 것보다 이런 조합에서는 그냥 하나, 두개 정도가 딱 포인트가 되면 정말 예쁩니다. 우선 저 중앙부터. 어떠세요? 또 저는 앞에서. 이렇게 쏙. 요런 데 컬러도 나오면 예쁘겠네요. 여기서도 하나 낮게 나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장식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이런 쨍한 채도 높은 다할리아가 좀 포인트 되는 장식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플랫한 공간 이 부분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보시면 똑같이 다할리아더라도 이게 살짝 높아져 있으면 다릅니다. 짠! 높여서 포인트. 포인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장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포인트 꽃들 있죠?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다 포인트를 딱 주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에서도 강약, 중간약,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 이 음악을 만들 때도 좀 조화롭게 해야지 모두 다 음악 소리가 다막 강강강강강 커버리면은 오히려 시끄럽죠? 그런 것처럼 이 꽃도 포인트를 주실 때 적절하게 처음부터 분산을 시키면서 포인트를 주셔야지 조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예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꽃꽂이를 해봤는데요. 매장 디스플레이처럼 예쁘게 장식해보는 세 가지 키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공간을 살피기였습니다. 이 장식이 어디다 두는지 매장 디스플레이 할 때도 저희가 전체 체크를 합니다. 공간을 꼭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장식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각인이 되는 그런 예쁜 꽃장식을 할수 있는 조합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잘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꽃꽂이 팁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사이즈는 제일 기본으로 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고, 만약에 더 넓은 공간이거나 더 협소한 공간 일 때는 얘를 컴팩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더 길게 하나를 펼쳐서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 있죠. 길게 하나를 더 사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장식들이 실제 카페 꽃장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집이나 내 공간에 매장 디스플레이처럼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에 있는 예쁜 꽃장식처럼 디스플레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이런 공간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지금 이 링크를 한번 공유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여름 꽃장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장식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꽃처럼 예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